기가 어디냐고? 잘 생각해봐. 너가 제일 좋아하는 그 장소야. 모르겠어? 여기가 바로 너네 집 방이잖아. 넌 네 방도 몰라? 너 어제 누구랑 있었어? 내가 너 딴 년이랑 있는 거 봤는데. 기억이 안 난다고. 장난해.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을 해봐. 이 테이프로 입을 막아버리기 전에 말해봐. 어제 딴 년이랑 같이 있더라고. 그래가지고 내가 너 데리러 왔거든. 여기로 데려왔다고. 근데 어제 이상하게 생긴 여자애가 네 물음팍에 기대고 누워있는 거 내가 봤거든. 어깨에도 기대고 손도 잡고 아주 별지랄을 다 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내가 입을 막아버리고 싶어서 여길로 데려왔어. 너는 왜 나의 심기를 이렇게 건드리는 거야? 다른 때는 나만 좋다고 나만 따라다니더니 이제는 그 여자가 나보다 더 좋아? 너 진짜 안 되겠다. 말하지 말고 나가지도 말고. 어차피 넌 못 나가니까 내 옆에 있어줘야 돼. 알았지? 제발. 난 너무 외롭단 말이야. 난 진짜 너만 보면 살고 있는데. 너만 있으면 이 세상 모든 게 다 엄청 행복한데 넌 자꾸 나를 버리는 거야. 내가 불쌍하지도 않니?
너무 무서워하지는 마. 너를 위한 맛있는 요리도 준비해 해두려고. 추석 때 먹고 싶은 거 있다고 했잖아. 그거 만들어줄게. 잡채랑 뭐였더라? 그거. 네가 더 잘. 들어줄게. 오랜만에 내가 귀 청소해주려고. 너 내가 해주던 귀 청소 좋아했잖아. 그래서 해주려고. 게 하나도 없냐? 이래서 내가 네 여친 한 거잖아. 넌 너무 완벽하고 나한테는 진짜 나를 왜 이렇게 무서운 눈빛을 쳐다봐? 뭔가 옛날에 사랑스럽게 쳐다보던 눈빛이 아니고 경멸의 눈빛으로 나 쳐다보니까 좀 무서워. 너 그렇게 쳐다보지 마. 무섭잖아. 진짜 옛날 생각난다. 그치? 그때 진짜 좋았는데. 네가 날 차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진짜 행복했는데. 너가 나를 버려가지고 나 진짜 난 너밖에 없는데. 네 전화번호, 네집 주소, 네 혈액형, 네 MBTI, 너의 키, 몸무게, 모든 걸 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. 그런데 왜날 버린 거야? 그때는 안 버렸잖아. 무섭진 않겠지. 내가 그냥 무서울 뿐이겠지. 너라고 할 때보다, 너라고 할 때보다, 자기라고 할 때가 더 좋았는데. 안 그래, 자기야? 우리 진짜 행복했잖아. 너 왜 날 버리고 딴년 만나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해. 진짜 너무한다. 핀으로
그 여자랑 깨지면 안 돼? 그 여자 버리고 나랑 다시 사귀자. 그게 더 좋지 않아? 싫어? 싫다고? 다시 말해봐. 싫어? 좋구나. 나도 좋아. 우리 진짜 좋았는데, 그치? 그때 자기가 나한테 엄청 예쁘다고 꽃다발도 막 사주고, 나한테 편지도 써주고, 우리 사랑 영원하자고, 달콤한 말로 속삭였잖아. 그때는 진짜 좋았는데, 지금은 하나도 날 좋아한 것 같지가 않네. 진짜 왜 이렇게 변했어? 아무리 우리 사이가 싫어졌다고 하지만 너 진짜 좀 너무한다. 그리고 있잖아, 너 나랑 사귈 때 바람 핀거 모를 줄 알았어? 내가 네 갤러리 다 사진 봤거든. 근데 그 사진 속에서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. 나 말고 다른 년이랑 같이 사진 찍으니까 행복해 보이더라고. 그리고 내가 같이 가자고 했던 도자기 만드는 공방 걔랑 갔더라. 내가 그렇게 가자고 할 때는 가지도 않더니. 진짜 너는 진짜 쓰레기 그 자체야. 근데 내가 왜널 포기 못하냐고. 그건 네가 더잘 알겠지. 안 그래? 이렇게라도 너를 납치해서 내 맘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. 어떻게? 네가 어떻게 반응하나 궁금했어. 그리고 이런 재밌는 놀이도 할수 있잖아. 너무 재밌겠다, 그치? 이 테이프 테이프랑 입 맞추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. 어때?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? 완전 궁금하다. 너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. 만 하지 않았어도 진짜로 내가 너 얼마나 믿고 사랑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거든. 진짜로 너 나도 친구 엄청 후회하고 있을 거야. 아마도 내가 너한테 엄청 잘해줬잖아. 도시락도 싸주고 너네 회사까지 챙겨줬잖아. 회사 직원까지 챙겨주고 내가. 그런데 날 버리고 날 차버리고 딴년이랑 만나니까 좋아? 좋겠지. 난 진짜 호구 같아 보이고 걔는 꽃뱀 같으니까 너가 다르게 매력이 다르게 느껴졌겠지. 나는 그저 호구 그 자체였고. 근데 어쩌겠어. 그때 버림받은 기억이 너무
지옥 같아서 너를 내 방에, 아니 네 방까지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너를 납치하고 있는 이 상황이 다 네가 만든 상황이잖아.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는데 넌 아닌가 보다. 아쉬워. 나는 이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진짜 넌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변하니? 근데 네가 얼굴값 살고 다니니까 여자들이 꼬일 수밖에 없는 거고, 나는 뭐 네가 너무 잘생겨서 그러려니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네. 여자친구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바람을 피니? 완전 쓰레기지. 네가 정중히 거절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왔잖아. 난 버림도 안 받았고. 근데 그 상황 때문에 지금까지 이 상황까지 온게 나는 너무너무 재밌다. 너무 재밌어. 너무 재밌거든 진짜. 우리 기념사진 다왜 없앴어? 나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. 헤어지면 원래 바로바로 삭제해버리는 그런 성격이야? 좀 너무한다. 아니 뭐 헤어져도 사진 정도는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지우지 않나? 우리 헤어진 지 며칠 되지도 않았잖아. 근데 싹다 지웠더라? 여자친구, 전 여자친구의 흔적을 너는 그렇게 쉽게 쉽게 지우는 사람이구나. 우리의 추억이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슬픈데. 넌 신났나 봐. 내일이, 내일 해가 밝아오면 너는 어디 있을 것 같아? 그건 내일 보면 알겠지? 너는 과연 내일 어디에 있을까? 우리 자기, 나왜 이렇게 째려봐, 무섭게. 째려보지 마, 무서워. 이제 잘 시간이야. 내 옆에서 쥐 죽은 듯이 잘 잤으면 좋겠어. 그러면 네가 자기가 내일 어디에 있을지는 내일 두고 보면 알겠다. 자기야. 잘 자고. 안녕.